결국 가져갔더니 자기 거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 비벼가지고 야 원래 다 이렇게 쓱 까먹는 기라 그러면서 막 다 섞어가지고 먹었다고. 그래서 자기들 너무 놀랬다고 이렇게 써있는 그 글이 있어 거기서. 어 그걸 보고 아마 되게 기분이 나빴나봐. 자기네는 안 그러는데 누가 뭔가 그런 비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나봐.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. 그래서 뭐 저는 그 이후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스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. 부산 강알리 사람인데 스카랑 던킨 더나스 드립 좋아한다고? 광알리도 아니고 강알리 사람이야? 거의 중동. 와, 야, 살모사 전사 미친 쏟아져 나온다, 야. 와, 초록색 밭이요. 왜 이렇게 초르스름하냐고? 이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. 다 곡성 꼴 나고 싶냐? 어, 나 리액션 만들었잖아. 곡성 리액션. 어?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. 그 부분 보고 야, 저거는 바로 리액션으로 써야 돼. 저건 리액션으로 바로 써야 돼. 바로 딱. 초심을 잃으셔서 오늘은 안 자셨습니다. 그럼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, 카르미나님. 그 저 뭐야 거의 그 장로격 매니저분들, 그러니까 카르미니아님이나 빠꽁님 뭐 볼볼알콩님 이런 분들 제외하고 고정 그 매니저를 한 명 또 뽑아야 되겠어요. 어 레드베리님 뭐 이런 분들도 자주 오시는데 어 톰트루도 오고 그러는데 왔다가 바쁘니까 그냥 나가거든요. 그래서 조금 어 아침에 전화도 해서 좀 깨워주고 좀 어, 오늘 스케줄 관리도 좀 해주고 어, 그 옷 같은 거 그런 거 협찬도 좀 받아다 주고 그런 매니저가 필요한. 아 맞다, 물 전화 있구나. 아 전화 있네. 안 뽑아도 키마우 거기 왜 달려 있냐고? 아 키마우님은 아프리카에는 너무 그게 많으니까 또 키마오님 다음 팟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다음 팟에 그 지방령이 되라고 매니저 드렸습니다. 그 가끔 그 팟수들한테 욕도 먹고 하라고. 블루넥이라는 건 제 목에다가 이렇게 맨날 하고 다니던 수건 있는데요. 그 얼음 수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안 했어요. 안녕하세요. 단판. 그리고 키마우님이 뭐 그거 좀 잘 하잖아요. 또 에? 또 우리 주모 함대 진짜 어? 함대 대장이기도 하고 저는 바지 사장입니다. 저는. 내일 완전 덥대? 저 이거는 제 방송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어요. 도고님 이거 못 구하는 건데 제가 구해서 보내드립니다. 제발 방송해주세요 그러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구하려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기사의 전투라는 모드인데 팬도르에 의한 기사의 전투라는 모드인데 이 모드 구하시려면은 아마 중국 그 웹하드 가입하셔서 거기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셔야 될 거예요.
근데 번역본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것까지 찾으신다면 저는 모르겠네요. 아, 2.3 버전까지 구했는데 비한글화예요? 어, 그래비티 437 하나님이 메일 보내면은 보내준다고 하시네요. 잘 그 해보자. 와,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? 아, 키마오님 감사합니다. 우리 주모함대 함대장이자 실제적 함대장이자 거시기 거시기 키마오님이 참 연이 깊으신 분이에요. 키마오님 덕분에 옛날에 병도 알았잖아. 제가 한번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기침하다가 갑자기 피가 나오는 거야. 난 너무 놀란 거야. 그 피 나오는 거 보자마자 내가 드디어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. 그때까지만 해도 담배 폈어요.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해서 그때도 한 3년 전이었는데 키마오님이 의사예요. 그래서 한의사예요. 한의사. 그래서 키마오님한테 키마오님 나 피나요 이러면서 막 말하니까 키마오님이 아 그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도 있는데 그거 그냥 모세혈관 터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? 안 믿고서 병원 가서 검사했다? 폐활량이 다른 사람의 1.5배야 폐 용적량이. 우선 폐가 존나 커요. 제가 폐가 저보고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. 수영했냐 아니면 운동했냐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니 그렇게 심한 운동한 적은 없다. 프로로 운동한 적은 없는데요. 그래서 수영 선수 아니었니? 그래서 수영 선수들만큼 폐가 크대. 그 찌찌가 큰 이유가 있었어요. 그래서 결국 안 믿고서 병원 가서 그 CT까지 다 찍었거든요. 조영제 받고 그 의사가 그 저 뭐라 그래 그 CT 보고서 하는 의사들 있잖아. 영상 뭐 그 영상 분석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다가 몇 글자 안 쓰더라고요. 이상 소견 없음. 약도 안 줘. 약 달라 그랬더니 약도 없대. 약도 안 줘. 뭐 더 악화되거나 피가 갑자기 더 많이 나온다지 그러면 다시 오래. 결국 나서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냥 아픈 것만 말했는데도 바로 나의 그런 병력을 그냥 혈색도 안 보고서 알 수 있을 정도면은 거의 허준이 아닌가. 아유 비타민 그거 아주 비타민 말고 그거 있어요. 그거 마늘 주사라고. 아 병력 미쳤어. 병력 개 펌핑 됐죠 지금. 여튼 키마오님은 그 다음 팟의 그 AD로서 평생을 사셔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당시 너무 쩌쩌거렸어. 아 그래 그때가 아마 빠꽁이하고 알쿵이하고 둘이서 그 별풍선 전쟁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밤 새도록 쫙쫙하고 소리 지르고 꽉꽉꽉꽉꽉 맨날 이러고 그랬단 말이야. 그랬더니 야 피가 나더라. 야 아까 모두 메일로 보내주신다는 분이 어느 분이셨나요? 그래비티 437 하나님입니다. 맞나요? 나이스 조셀린. 조셀린 돌아왔어. 나이스.
조셀린한테도 성 하나 줘야 되겠다. 다쳐서 치료해 주겠어? 우와, 우와, 의사야, 치료도 해줘. 세상 참 좋아졌어. 그 이제 1200짜리 그 새끼 잡으러 갑시다. 분명히 근처에 1200짜리가 있을 겁니다. 그 악마 공포 집단. 사교도 성지? 사교도 성지 들어갈까? 괜히 내가 지역 청소해주는 걸려나? 나라 세웠죠. 제국에서 나라를 안 줘서 사례원을 먹었는데 사례원을 안 줘서 결국 사례원을 기점으로 해서 겁영해가지고 그래서 사레온을 멸망시켜버리고 빨간색 사레온을 완전 멸망시켜버리고 그 지역을 제가 다 장악했습니다. 네, 그래비티 437 하나님인가 그럴 거예요. 근데 지금 계신가 모르겠네요.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다들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시고. 네. 공포의 군단 저기있다. 찾았다. 요 새끼 찾았다. 찾았어 찾았어. 뒤에 쫓아오는 거는 제 동료예요. 자, 1242대. 야, 도망가지마. 아, 이 찐따야. 도망가지 말라고. 야, 따라오라고. 미친, 찐따도 아니고 도망쳐. 일로와. 따라와. 아, 놀도르랑 붙일까? 놀도르랑 붙였을 때 놀도르가 갑자기 돌격해서 쟤를 박아버리면 그만한 꿀이 없지 않습니까? 놀도르인가? 아니, 사교도 물이네. 놀도르 요 안에 있다. 오케이 오케이, 데리고서 놀도르 지역까지 올라가자. 그럴 때는 구글 드라이브로 올리신 다음에 초대자만 허용 공개로 하시는 게 엄청 편할 것 같네요 라고 카르미네아 님도 받으시고 싶으셔서. 네. 캐로 어스 님 감사합니다. 팬클럽까지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보고님 난이도 좀 올리는 게 어떨까요? 안 돼요. 난이도 올리는 순간 지옥행입니다. 바로 놓여야 돼요. 바로 끔살 끔뻑 하니까 바로 죽었다 끔살.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난이도 높아요. 제 본인한테 들어오는 데미지만 4분의 1이라서 그렇지 주인공 버프는 어느정도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좀비 기사 뭐야. 아, 이 새끼 뭐야. 얘한테 잡히면은 다 따라 들어올 것 같은데. 쉣. 아, 이 미친. 야, 붙어봐. 해보자. 바라다라다라다라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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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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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떠나자. 아씨. 아씨 어떡해. 아씨 어떡해.
이 조졌다 이거. 이 느낌은 그 느낌이야? 나 내려서 싸운다. 이 느낌 그 느낌이니까. 그렇지. 그렇지. 어, 뱀살 보고 죽었어. 아, 왜 이러니? 아니 된다. 안 된다. 떠나. 돼지 뻔했네. 장난치냐 지금? 여기서 조져야 되겠다.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돌격하면 안 되겠어. 아, 뱀사이 부분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미친 뱀사이 보고 애들 다 죽이는 거 봐봐. 벽으로 세우고 쬐야 되겠다. 와, 이거 아니야. 어, 이거 아니야. 비켜. 비켜, 얘들아, 비켜. 비켜, 다 뒤진다, 비켜라. 안 돼. 내 평생 다 죽는다. 떠나. 제발. 제발 그만 따라와. 이쪽으로 못 째. 얘가 바로 따라온단 말이야, 이 새끼가. 와, 뱀사이 보고 13마리나 데리고 있어. 미친. 오케이, 됐어. 35명이면 내가 할 수 있지. 어, 뒤졌어. 가자. 이건 됐어. 50명은 잃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였어.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지. 와, 뱀사이보그는 무기가 4개야. 대검하고 창하고. 아, sorry. 뒤지시고. 어, 뱀사이보그 149짜리도 저한테는 안 되는군요. 뱀사이보그 킬러샷. 와, 뱀사이보그가 애들 다 베리네.